제가 며칠 전에 본 게 총 볼륨이 38위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중에 10%가 크리에이터피라고 계산했을 때 3.8이더. 그리고 그게 평균 이더리움으로 계산했을 때 200만 원이라고 치면 뭐 400 얼마죠? 저기 200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된 돈인데, 가스비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에 비하면 네, 안녕하세요. 아주 유명하신 작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여의도의 작업실인데요. 여기가 조금 덥기는 한데요. 우리 다다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다즈 작가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더워서? 아, 근데 여기가 좀 덥긴 하죠. 네.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다즈 작가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웹3에서 프로젝트 다다즈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PBG의 전속 작가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직업이 작가시지만 원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작가가 되신 겁니까?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많은 다다즈라는 NFT의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다 보니까 현재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이 뭔가 하시는 분들을 다다즈 팸이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그 옆에 지금 그 네온이 있는데, 맞아요. 예. 그 팬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굉장한 분들이라면서요, 이 팬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이 웹3라는 게 서로 그 공개를 하거나 나이, 직업 이런 걸 공개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디로만 서로를 부르고 이 웹상에서만 만나다가, 저는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나 만남을 좀 지향을 해서 항상 파티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실에서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을 무슨 일을 하는지, 뭐 나이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다양한 분들이 사실 있죠. 현재 웹3 씬에서 리드하시는 프로젝트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현재 그냥 기업에서 오너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대학생부터 진짜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있고, 뭐 엔터, 음악, 미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첫 전시를 할 때 그 전시도 이 팬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다고, 조금 너무 그 스토리가 재밌었어요.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아, 네. 처음 시작할 때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전시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당연히 혼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한 60명 정도의 사람이 오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것도 최대로 잡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더 오려나 안 오려나 했는데, 당일날 그거를 이제 몇 명 오는 거는 잊어버릴 정도로 당일날 그 갤러리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다즈 팬분들한테, 연락이 닿는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 이거는 불렀다가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끝날 수도 있다, 이거는 도저히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막 나올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 제가 헬프를 이제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의 다다즈 팬분들이 당일날 아침에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이 더 늦은 시간이었는데, 낮 시간 동안 누구는 어디 가서 뭘 가져오고, 누구는 설치하고, 누구는 뭐 짐을 옮기고, 막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해가지고 그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죠. 60명을 예상했는데 한 400명 정도가 오셔서 진짜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네트워킹을 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아, 이거 혼자 하면 힘들구나, 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 팬들이랑 같이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PFP 프로젝트, 그게 지금은 888개. 네. 그죠? 근데 이 목표는 훨씬 더 크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현재는 887개이고요. 마지막 888 그 번호는 서울 옥션에서 이제 경매로 진행을 할 거고, 경매를 하고 그 낙찰된 금액 전액은 기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아마 9월 내지 10월 그쯤 경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는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게 운명의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뒤에 있는 8천 개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지금 회사랑 PBG 회사랑 같이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8,888개의 PFP NFT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작가님 쓰고 계신 저 모자의 이 글씨가 사실은 굉장히 그 작가님 작품에 다 등장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일종의 뭐 주문이라면서요? 저건 어떤 주문인가요? 이 모자는 디자인을 위한 사실 주문인데, 이 브랜드가 어떤 한 컬렉션을 낼 때 어떤 키워드에 대한 주문이거든요. 그걸 되게 딥하게 생각을 하면서 나온 디자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주문이라는 것 자체는 그림을 소장하는, 이제 소유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을 위한 작가의 응원 같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저의 약간 그런 행위입니다. 네. 바로 옆에 지금 이제 햄버거 모양의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독특한 주문이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 햄버거 뒤에 있는 주문은 뭘까요? 저는 대부분 이런 그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잘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 얘기를 드리면, 저의 예술관이랑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 재미, 그림을 보면서 너무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 직관적으로 재미있고 귀엽고,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로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다지라는 이름 자체도 좀 예술을 가볍고 재밌게 뒤집어서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지었던 거라서, 지금 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다다즈 PFP를 받은 사람들 중에 무슨 의미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 대답을 안 해줘요. 알아서 해결하라고. 네, 일종의 신비주의 같은 거. 네. 그 최근에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미술 30인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보니까 정말 그 우리 한국 현대미술의 유명하신 작가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다다즈 작가님이 들어가 계셔요. 네. 지금 현재 전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쭉 그렇게 이제 이거 단체로 하는 전시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술의 전당에서 30명 중에 한 명을 뽑히신 건데, 어떠셨어요? 그런 이제 정통 그 전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건데. 처음 그 이걸 한다고 했을 때도 신기했고, 하는 과정도 신기하고, 하고 나서도 신기하고, 지금도 신기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데뷔가 이제 1년 차고, 기존의 미술 시장에서 그런 코스들을 밟았던 분들이랑 좀 다른 곳에서 튀어나온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좋죠. 지금도 아직 얼떨떨해요. 네. 왜 이렇게 다다즈 작가님의 그 PFP, 뭐 NFT, 그리고 다른 이제 원화 그 작품들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다다즈 팸, 그 뒤에 있는 팸이라는 패밀리, 그 뜻이 되게 저한테는 중요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다다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다다즈 팸들이 연결이 안 된 게 사실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원화를 제작하고 있는 PBJ 우리 팀들이나 아니면 현실에서 이 작업실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나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다다즈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 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원동력은 다다즈 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다다즈 작가님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어떤 그 예술적인 노정을 저희가 로드맵을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이름 다다즈라는 작가로 이름이 된 것도 사실 팸들이 지어준 거거든요. 원래는 작가 이름이 아니고 그냥 프로젝트 이름이었었던 게 이제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저를 다다즈라는 작가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다즈의 시그니처인 저 눈코입도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그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나왔던 건데 이제 2차 창작을 하시는 다다즈 팬분들이 딱 저 눈코입만 가져가서 2차 창작을 했고 그 2차 창작 전시에 144명 정도가 그림을 냈거든요. 근데 다 눈코입만을 사용하니까 아 이게 내 시그니처구나 이걸 이제 팬들에 의해 알게 됐고 그게 지금의 원화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있을 다양한 다다즈 내에 많은 뭐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뭐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팬들이랑 하는 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팬들이랑 같이 만들어 간다. 그리고 회사 PBG 제가 전속으로 있는 회사와 좀 재밌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거를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PBG 얘기가 나왔으니까 PBG 네. 취지가 굉장히 재밌어요. 생활 속의 예술 뭐 이런 거던데 짧게 지금 소속사 PBG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예전부터 프린트 베이커리 지금은 상호가 변경이 됐지만 프린트 베이커리라는 사이트를 이용도 해봤고 그리고 알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들어간 게 되게 신기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회사가 예술의 다양한 방면에 조금 더 진짜 일상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게 예술이 너무 어렵지 않고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리드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통으로 뭔가를 한 과정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 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회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랑 이제 계약을 하고 전속이 된 건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이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그거를 하고 있는 게 PBG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대신 또 이 작품 자체가 PF가 많이 또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듣고 싶어요. 민팅을 통해서 벌으신 돈이 많은가요? 아니면 민팅에 들어가는 가스비나 이런 걸로 쓰신 게 많은가요? 제가 며칠 전에 본 게 총 볼륨이 38이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중에 10%가 크리에이터 피라고 계산했을 때 3.8이더 그리고 그게 평균 이더리움으로 계산했을 때 200만 원이라고 치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가스비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 과정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가스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면 번 거보다 쓴 게 너무 많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원래부터 잘 알고 계셨던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사실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코인들 이름은 알죠. 근데 이게 어떤 기술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스토리들이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오픈시나 제가 이더리움으로 체인을 선택한 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했던 거지 잘 알지는, 그전에도 몰랐지만 지금도 잘 모른다. 그 NFT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데도 많아서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하시죠? 이렇게 연락 온 프로젝트나 코인은 없던가요? 있죠. 있는데, 네, 뭐,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들도 있고. 근데, 시장 상황이 참, 그,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좋은 체인이고, 좋은 거래소고, 플랫폼이고 한데, 이거를 누군가는 구매를 해야, 다음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되니까, 무료로 드리는 거면, 제일 활동성이 있는 어떤 체인이나 코인을 선택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돼서 지금은 조율 중이다. 조율 중이다. 네. 아직 조율 중이랍니다. 여러 프로젝트 관계자 여러분 다다지님께 연락 꼭 하십시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클로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파티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아, 8월 8일! 8월 8일 날 전시 시작하고 뭔가 파티가 있다고 그 얘기 좀 네. 해주십시오. 올해 전속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에 8월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거든요. 이제 8월 8일에 시작을 해서 8월 18일 날 끝나고 한남동에 있는 PBG에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거고 원래는 오프닝 파티를 항상 개인전 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클로징 겸 이제 다다지 데이라고 8월 8일 저녁 8시에 뭔가를 하는 거를 이제 다다지 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8월 18일 날 다다지 데이 파티를 할 예정이고 그 파티에는 큰 저는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매번 사람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무료로 모든 걸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가 5,000원 이상인데 그 돈을 제가 꿀꺽한 게 아니고 이제 좋은 일에 기부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파티를 준비 중이고 목표는 한 800명 정도가 오실 수 있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라는 그리고 다다지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도움을 제가 받아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도움을 그분들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프 칠드런이라는 회사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올해 이제 문화예술 소외 지역에 있는 친구들 대부분의 어떤 문화예술 컨텐츠들이 서울권에 집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걸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 친구들을 이제 서울로 다 데리고 와서 그 친구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시켜주는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문화예술로 즐겁게 만나서 모인 파티에 참여한 우리 사람들이 다다지 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걸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기획이 됐고 8월 18일 날 성수동에서 7시에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작가님 그 다다즈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인사말 해주시죠. 괭. 예.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다즈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